참 주님께서 사람이요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이 발이 흙이지 않습니까? 이다 밟는 곳이 흙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그 물질 조금 더 벌려고 물질 조금 더 모으려고 전심으로 인생을 거기다 다 소진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요. 아,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연세 들어가시면서 압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알아요. 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본질은 다른 데 있었구나.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거를 젊을 때부터 알고, 이거를 이렇게 숨쉴 때부터 알고, 예? 미리미리 알게 해주셔서 거기에 온 생을 탕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원수마귀가 짜놓은 이 세계 가운데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탕진하지 않고 때가 늦지 않게 주님께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야, 기적 같은 것은 이게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교회에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저희 생각하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서 직분 줬다 그래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아,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느헤미야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참 저도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예?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이거 복의 복 아닙니까?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이에요. 거기에 보물단지가 있는 거예요. 보물상자가. 그 생각만 해도 어때요? 아우, 기분이 좋아요. 은행에, 아우, 잔고가 한 100억 있어. 통이 크시네. 별로 안 기뻐하시네. 네? 은행에 잔고가 한 100억 있는데, 그 생각하면, 예, 기분이 좋죠. 마음이 흐뭇하죠. 근데 그게 허무합니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끝에 서면 그 바람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왜 마음을 두고, 그걸 왜 흐뭇해하고, 그걸 왜 기뻐했는지, 예?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 바람 같은 연기 같은 것들. 진짜가 뭐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고 누리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려고. 이게 삼위일체예요. 예,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이 물 붓듯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을 누려야 하는 이유.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더 깊이 누려가려고. 예, 더 깊은 세계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요, 육의 세계보다 훨씬 깊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예, 층층시야예요. 층층시야. 이 세계도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인도 가면은 카스트 제도가 있고 계급이 있고 어떤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층층시야예요. 층층시야. 영의 세계는 더 깊어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영의 세계가 내 인격을 쫙, 예, 완전히 체질화시키고 그 영이 내 육체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영이 내 감정과 생각과 사고와 인식 구조를 그냥 모든 나의 그 어떤 욕구 자체를 주님의 나라 영의 세계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은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보세요. 생각이 주님께로 가 있으니까 위대한 인물 삼지 않습니까?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찍 깨달은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예,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그 손주들 거기에다 몰두시키도록 구조화 시스템과 삶의 문화 방식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그냥 냅두면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가 주님께 집중되어도 이게 인간 최대 행복이고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함양시켜 주시면.
예. 그래서 애들 말씀 요절 막 암송하고 그다음에 기도 어릴 때부터 시키고 이게 체질화되고 체질화된 이분들이 하여간 대단히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해나가셔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고 이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영생의 세계를 누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위대한 축복이고 위대한 행복입니다. 계속 빼앗기지 마세요. 이게 삶이 자꾸 뺏어갑니다. 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 영의 세계를 자꾸 점령해 가려고. 그러니까 그건 사라지지 않는데 영의 세계는 영원한데 우리의 인식에서 그걸 자꾸 이 먹구름처럼 우리의 사고와 마음에 그걸 먹구름처럼 끼게 만들어서 차단시켜요. 전에는 믿었는데 전에는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은 슬프고 힘들고 암울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뭐냐? 이 죄의 먹구름이 이 뭐 걱정의 먹구름이 사고의 인식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두워지죠. 햇빛을 가리면 해가 떠 있는데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 물리적인 세상도 이 물리적인 세상은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상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영의 세계가 그대로 투영돼요. 예, 그대로 투사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지만 먹구름이 끼면 어두워진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고를 염려, 근심, 걱정, 다른 것들이 가려버리면 어두워져요. 사고가. 인식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고 힘들고 괴롭다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힘들어요. 분명히 영생의 소망을 누렸는데도 마음이 찹찹하고 예, 갱년기를 지내시는 분들 그냥 예, 그 직분이 막 권사님이고 뭐 사모님이고 뭐 안수 뭐, 그런 분들인데 이게 마음에 그냥 그런 게 확 들어와 가지고 예, 세상이 그냥 혼자 던져진 것 같고 괴롭고 힘들다고요. 왜 그러냐? 내가 뭐 못 돼서 그러냐? 그러잖아요. 먹구름이 착 껴서 그래. 어떻게 걷습니까? 그거 어떻게 뚫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립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주님 믿었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야 돼요. 왜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 보세요. 모세가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예? 아니 그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을 끌고 나온 엄청 애굽의 제국이라는 지금 미국이라는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가장 강력한 나라, 엄청난 나라. 거기서 이 미국을 상대해서 싸운 거예요. 이긴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혈혈단신으로.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 온 세계하고 싸워도 예,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국방비가 천조예요. 천조. 그래서 천조국이라 불리는데 그런 엄청난 나라가 애굽이었다고요. 근데 이 애굽을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내놔라. 우리는 가서 제사드려야 된다.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와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기에는 혼자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애굽인보다 더 많은 백성들을 끄집고 나온 거예요. 독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투사죠. 예. 그렇게 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놨는데 이분이 왕족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바로 궁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자라난 왕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돌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데 이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무슨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출신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세요? 아 대단하네. 대단하네. 예. 출신 따져보면 별게 없어요. 예. 여호수아 같았고 예. 왕족들도 있는 줄 아는데 대부분은 예 그렇지 않으면 무술이 출신이에요. 보니까 예. 저도 무술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단 말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400년 노예 민족이었으니까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들은 교육시키지 않아요. 교육이 없어요. 알면은 예, 또 따지고 덤빌까봐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학이에요. 무학. 배운 게 없어요. 서자라고요. 그냥. 예. 그런데 자기가 지도력을 이제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런 상황 속에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묵상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셔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 가려는 거예요. 요단강이 엄청난 강인데 이 요단을 건너 가려는 거예요. 야 진짜 요단강 건너는 게 힘듭디다. 예? 아 요단강 이게 건너가다가 왔어요. 건너가다 왔는데 이 요단강 건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이른비가 내리는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아서 물들이 창이란 때예요. 뒤에 건너갈 요단강 건너갈 때 그 설명이 나옵니다. 물이 창이랬다. 그러니까 이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모세에게도 말했고 너에게도 말하는데 네가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제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그 땅을 밟아라. 그러면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주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제가. 그러니까 그 땅을 밟으면 그때 그게 네 것이 되리라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라는 뜻이 이렇게 뜻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이미 내가 너에게 줬다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미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져 있어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밟기만 하라는 거예요. 밟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적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영적으로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무슨 기도예요? 땅 밟기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땅을 밟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앓기 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달라졌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7층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과 생각으로만 기도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당회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밟습니다. 예, 당회실을 그러니까 당회장실부터 이렇게 나와서 복도에서 당회실을 들어가서 당회실을 계속 돌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당회실 앞에 가면 제가 앉아있는 자리 앞에 보면 당회원들 쫙 역대 당회원들이 사진이 걸려있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만지면서 손 닿는 데는 만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함께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많이 돕니다. 한두 바퀴 돌지 않아요. 많이 돌아요. 많이 돌아요.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밟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기업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근데 뭐가 달라요. 아 같은 기도인데 다르더라니까. 아 밟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 주님이 왜 밟으라 그러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그냥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셔서 그냥
다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직접 우리가 안 가도 다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발부라고 하셨을까? 이 발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뭐 하는 곳은? 밟는 곳은? 이게 뭐냐면 개척하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 영역을 차지하라는 뜻이에요. 그 영역에 들어,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이제 바꿔보세요. 이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이걸 내 개인적으로 영적인 일로 바꿔보세요. 아, 밟아보지 않은 그 세계에 기도로 들어가서 거기를 밟으란 소리예요. 어떤 관계가 깨졌어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밟으라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그 영역을 들어가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세요. 다음 세대를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우리 학교 내 아이의 학교 반에 들어가서 그 교실을 밟으면 물론 직접 가서 밟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어딜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자, 그는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서 그 교실을 밟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앉아있는 책상을 같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서 있는 곳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에 반에 있는 아이들, 그러면서 그 반에 있는 아이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눈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 잘 듣고, 그리고 뭔가 자파적인 그런 것들은 다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육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남길 수 있도록 거기를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달라집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뭔가 기도는 기도인데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밟으라는 거예요. 직접 이 세계 속에서도 밟고 영의 세계 속에서도 밟는 역사가 여러분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세포가 달라져요. 내 세포가 더 깊어집니다. 더 분화돼요. 다 나눠줘요. 이 세계가 점점 세분화되잖아요. 전에는 그냥 뭐 공학 이러고 끝났잖아요. 근데 기계공학, 전자공학, 뭐 무슨 공학, 건축공학 아주 미세해야 돼. 건축에서도 뭐 토목으로 쪼개지고. 이게 선진국이 될수록 더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더 전문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커피 이거 말한데 지금은 바리스타 있지, 뭐 로스터리 있지, 뭐 있지. 이게 점점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기도도 분화가 돼야 돼. 근데 그 분화돼서 들어가는, 개척하는, 만들어내는 그게 뭐냐? 밟는 겁니다. 여러분 밟는 기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개척해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직접 들어가서 하나하나 경험하는 겁니다. 예,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그 세계를 밟지 않으면 모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들어가서 하나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았더니 확실히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밟는 자마지 안다라는 것이죠. 예,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영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밟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밟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밟으려면 거기에 가야 되잖아요. 예, 밟으려면 거기에 가야 돼요. 이건 뭐냐면 노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노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노동은 뭡니까? 땀 흘리는 겁니다. 신성한 거죠. 땀 흘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 노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게 처음에는 예 그냥 할지 몰라도 이게 어떤 한계를 넘어가서 하려면 이게 정말 에너지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을 통해, 이 수고를 통해, 이 애씀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땀 흘리면서 거기에 수고를 쏟으면서 거기에 있는 값진 보화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땀 흘린 자만이, 땀 흘린 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는 사라집니다.
알코올처럼 사라져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도 반드시 밝고 반드시 땀 흘리고 반드시 수고하고 노동한 것만이 내 것이 돼요. 듣는 것 다 사라집니다. 반짝 은혜된 거 사라집니다. 그 반짝 은혜된 걸 마중물 삼아서 기도의 펌프질을 해서 그게 지하수와 연결돼서 뻥 터져 나올 때 그게 충만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간증이 되고 내 확신이 되고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 모든 부흥 강사 목사님들 집회하시는 분들 그 모든 지식은 어디에 다 있어요? 말씀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원래 있던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남의 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차피 표절이에요. 어디 표절이에요? 성경의 거 표절입니다. 예, 역대에 있는 거 새 것이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다 표절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표절과 그걸 밟은 것을, 그거를 밟은 사람 거는 다른 거예요. 밟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까? 기도로 안 밟아서 그래요. 기도로 그 영역을 밟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붙잡고 기도로 그거를 파고 쑤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게 내 체질이 되고 그것이 체화가 되고 그것이 내면화가 되면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고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힘이 되겠는데 요 작업을 안 하는 겁니다. 밟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땀 흘린 것만큼 내 것이 된다. 땀 흘리지 않고 번 건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집니다. 떠나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은혜 받고 아 너무 좋다. 야 말씀 잘 전하시네. 야 너무 재밌네. 야 저거 의미가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파 들어가서 밟아야 되는데 땀을 흘려야 되는데 수고와 노동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수고와 영적인 노동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이 깨달은 것이 그 은혜라는 것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되고 내 진짜 진정성 있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도된 것이 삶으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요 작업을 안 한 겁니다. 요 작업. 밟는 작업. 밟으라는 겁니다. 밟아야 그래서 이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밟을 때 그때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을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축복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걸 밟고 그 의미를 추적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게 고난이면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면서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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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축복이면 축복인 대로 그것을 밟고 밟고 할 때 이것을 내게 주신 주님의 의미들을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45장에 가면 은잔 시험 이후에 그 저기 베냐민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총리 카카요 이 아이 대신 저를 잡아줬어요. 이 아이는 아버님과 결탁이 돼 있어서 이 애가 없어지면 옛날에 그 하나 있던 것도 또 없어져가지고 아버님 그 힘들었는데 이 애마저 없어지면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차라리 저를 잡아가세요. 그런 유다의 고백을 들으면서 요셉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난날의 고난과 아픔들이 변해서 이제 이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 그 전까지는 이 고백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를 판 나쁜 놈들. 예? 어? 집안, 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이런 거로만 한으로 알고 있었지 이 고백이 안 나오다가
하나님이 꾼 꿈을 생각하고 영으로 그게 딱 인지가 되면서 그동안의 모든 과거의 역사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탄식이고 그동안 저주였고 원망이고 불평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지난날의 그 고생 산전수전 그래서 겪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형제들에게 죽음을 살해를 당하려고 했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잘 안 바뀝니다. 안 떠나갑니다. 잘. 예, 잘 안 떠나가요. 그 신기하게 그게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죽으려고 그럴 때 그 고통이. 근데 그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잘 안 지워지는데 그게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는 순간이라니까. 영의 세계, 이게 꾸준한 기도, 이 기도도 적금 붙듯이 저축하듯이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데 영이 갑자기, 그러니까 바뀌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땅 밟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지내고 걷고 밟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팍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성결. 예? 중생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이 성화의 길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새벽으로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성결의 은혜를 팍 주시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순간의 체험이라니까요. 놀라운 그 영의 세계가 확 열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기도는 이게 그냥 밑바닥에 꾸준한 양식 같은 거예요. 이거 굶으면 사람이 힘 빠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이걸 놓치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뼈대가 빠져나가니까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은 풍성한데 머리들이 좋고 이제는 막 그냥 해석집이 많고 이거 주해집이 많고 엄청나게 자료가 뭐 방대하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손가락 하나 딱 누르면 이 한 구절에 대한 말씀들이 그냥 폭포수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의 뭐 말씀들이 다 이제 평준화돼가지고 그게 뭐 다 비슷비슷해요.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되게 하는 게 뭐냐. 기도의 능력이 딱 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능력으로 땅 밟게 하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두셨구나. 아 나를 여기에 밟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깊어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깊어지는 건 딴 거 없어요. 행위로 기도 많이 한다고 새벽 제단 많이 쌓는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라 그래서 점진적인 과정. 거기서 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성령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접속이 팍 일어날 때 스파크가 팍 틀 때 거기서 깨달음이 팍 주어질 때 내 영을 그냥 조명해서 얼마나 시커마운 더러운 그 수많은 더러운 동기들이 있는지 확 비춰주실 때 그게 은혜예요. 그거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 속에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확 비춰주셔서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의 그 원인이 뭔지를 확 비춰주시면 싹 떠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밟는 거예요. 밟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야 이걸 이미 주셨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택하여 불러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걸 알고 깊이 가봤더니 아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가 언제 주신 거예요? 라고 파고 들어가 봤더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사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참 명문장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은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 보여주실까요? 언제요? 곧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이 성인이 돼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는데 그걸 밟고 얼마나 많은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기도하지만 예언하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기도를 통해 밟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는데 그게 언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이게 밟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과 섭리로 나를 향한 놀라운 것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새벽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누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영역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 그 영역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관계에 꼬여진 부분 들어가서 밝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영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